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대기업의 80%가 임금 체계를 개편했거나 앞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어떤 상황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. 오정인 기자. 네, 오정인입니다. 네, 오 기자, 얼마나 많은 대기업들이 임금 체계를 개편했습니까? 네,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금 체계를 개편한 대기업은 63.4%, 개편을 검토 중인 기업은 15.8%였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.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고 최저임금 기준 시간이 늘면서 대기업들도 임금 체계를 개편했다고 분석했습니다. 네,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게 결국은 인건비 부담 때문이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최저임금 위반 요인을 해소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통상임금 부담이 증가했다는 겁니다. 실제로 한경연 조사에서 인건비 부담 가중이 됐다고 답한 기업이 50.5%, 절반을 넘었습니다. 또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 반대가 심했다는 곳도 18.6%로 나타났습니다.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정기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변경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. 네, 그렇다면요, 기업들이 임금 체계를 개편하면서도 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?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응답기업의 37.5%가 정부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한경연 관계자는 호봉급 위주에서 직무, 직능급 위주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현재 대기업 임금체계 가운데 호봉급이 63.4%로 가장 많았습니다. SBS CNBC 오정인입니다.